안 되는데 진짜 코트한테는. 안녕하세요, 아, 빨리 반갑습니다. 오, 야, 뭔데? 진짜 코트. 오, 진짜 코트, 진짜 코트가. 예, 안녕하세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야, 야, 진짜 아닐까? 아, 코 맹맹 소리 약간 이상한데 아, 이거. 야, 맞다고. 아, 주작이라고. 아, 주작이라고? 근데 저렇게 똑같다고? 그 제 입장에서는 님들 같은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아, 이 새끼 전에, 예. 전에, 전에. 아, 전, 전다 이 새끼. 진짜. 완전 노란 노란 거 뽑아봐요. 아 싫어요 무슨 노래입니까? 어 맞는 거 같은데.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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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코트가 그 사람 아니야? 존나 그거 돼지 새끼? 어 그 라코스테 찌 그거 뭐 찌찌 튀어나오더네 걔 맞아. 둘이 뭐 만담하냐 꽁투하냐 이 병신들아? 어 진짜 맞는 거 같은데. 오 야 그니까 걔 똑같은데? 야 더해줘요. 아 더해봐. 아 진짜야? 그 저기 아, 님들아. 오 야 진짜네. 님들아 재미 없고요. 네네. 그 저 뭐 저 의식하지 말고 아 네. 대화 이제 그 흐름에 맞게끔 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어. 원래 그 선흥이라는 애가 이제 인생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자기 인생 아니, 좀 약간 코트니. 상담 좀 해달라 해서. 아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아니 코트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선흥이가 23살인데 애가 둘이래요 진짜로. 아 김선흥씨가요? 네네. 아,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흥씨 좀 고민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고충을 들어주고 23살에 애 아빠면은 애 엄마예요. 엄마 아 엄마예요? 아 예. 어머님 예. 아 선흥씨 네. 아 그 뭐 어떤 게 고민이신데요? 선흥이 큐? 아니 선흥아 아니 저거 이상한 메시지 온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아, 그, 그러니까. 저기,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방송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이렇게 좀, 개청자들이 좀, 쪽지 보내고 그러는데, 그거 좀 거부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방송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아니, 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그냥 좀, 그렇죠. 예, 저희 뭐, 본명이랑 인스타랑 다 까고, 뭐, 이렇게. 아니,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니, 방송에 또 숨기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누구한테 뭐, 좀 피해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네 맞아요. 좀 와 찐이네. 지금 생방중이네. 네 맞아요. 근데 선웅님의 지금 약간 반응으로는 야, 일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선웅님. 네. 그 말 좀 잠깐 그 사연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왜 나? 아 제가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릴게요. 예?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나 본데요, 저분이? 코트님, 우리끼리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 상담도 해주고 웃고, 이렇게. 근데 이게 찐이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거든요. 저희도 지금 당황스럽거든요. 이거. 시청자분들 다른 분들이 보는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뭐. 저는 저분에 대한 어떤 그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닉네임이 또... 김선흥이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제 또 이게 방송 타다 보면 이게 김선흥이 또 본명이고 아는 사람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김선흥님의 닉네임을 제가 마우스 컷으로 막 가릴게요. 아니 코트님 예? 근데 근데 애초에 김선흥님도 불특정 다수한테 본인의 어떤 상담을 위해서 이미 오픈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000명이 보는 이런 방송은 좀 이런 것까지는 원치 않는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 선흥 씨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좀. 우리가 풀어도 돼요 썰을. 선흥님. 그런 거 풀어도 돼요? 선흥님. 네. 얘기해 될까요? 네. 얘기하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창원 씨 큐. 창원 씨 큐. 먼저. 초반에 들었던 그냥 저 인물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초반에만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를 잘 몰라요. 본인만 아는 것만 얘기해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건 이제 애가 두 명인데 네. 아빠가 두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거 창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미혼모시라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네, 그 아빠들은 이제 누군지는 아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뭐 혼자 뭐 애들 그 타가소 뭐 그런 데다가 맡겨놓고 일하러 다니고 지금 노래방 도우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저희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저희 장난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막 웃으면서 놀렸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이거 딱 듣고. 그래요. 애기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키워야 되니까 부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근데 혼자서 또 하기가 쉽지 않죠. 도우미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술만 공 같이 마셔주고 버튼만 안 돼. 그런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올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제 약간... 부모라는 것은 이제 좀 본래 예, 네. 원초적으로다가 이제 좀 자식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죠. 그렇기 때문에 뭐 노래방 도우미를 하건 뭘 하건 저는 그거는 뭐 부모로서 정말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내 몸 하나 희생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념하에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네. 되게 코트님 좀 새로운 모습이네요.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이제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게 네. 뭐 저는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느냐 뭐 이게 이거 갖다가 남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아 그것도 그렇죠. 네. 그게 맞긴 한데. 예. 네. 그래가지고 선웅님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빠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연락 아 근데 누군지 아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아 네 코트님. 네네. 이게 이제 그 선웅이 이 애 아빠들 막 본명이나 이런 신상을 방송에 이렇게 그냥 유출시키고 이런 건 좀 힘들겠죠? 그게 이제 아, 예전 그 필리핀에다가 이제 그 좀 약간 그 코피노 만든 사람들 이렇게 신상 올리고 하는 그런. 사례는 봤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그게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트님 방송을 이용해서 선생님을 예, 예. 도와주면은 코트님한테 뭐 불이익이 생기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려면은 토크 말고 진짜로 그런 전문적인 상담소에다가 상담을 하시는 게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거 선웅 씨가 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담 받은 거 좀 말해 주실래요? 아까 말했던 내용. 상담 받았는데 뭐 약간 운전박대 이렇게 당했다 했거든요. 그럼 거기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좀 저 조져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좀 말해 주실래요, 선웅 씨? 아, 근데 선웅이도 지금 먼저 얘기가 나오지가 않고. 아니 잠깐만. 선웅이한테 쪽지가 왔어. 이거 좀 부담스럽대.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뭐 그 딱히 도움드릴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뭐 잘 달래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코트님 아까 저희가 처음에 진짜 네, 주작하는 그런 일반인인 줄 알고. 아니요. 전 원래 그런 건 전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예. 방에 들어가자마자 패드립도 벗고 그런데 뭐. 그러면 안 되죠. 예, 토큰이 그런 곳인데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저 선웅님 잘 달래주시고. 네네, 예. 그건 그렇게 네. 할 테니까 이제 꺼져주세요. 에이, 씨발놈이 마무리를 족같이 하려 그러네. 어떤 새끼냐? 그냥. 내가 너 뒤질래? 방송하니까 이 새끼가 마무리 좋게 짓고 나가라 그랬더니 개새끼가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예요? 뒤질래? 아 코트님 근데 저는 진짜 팬입니다. 아 진짜 저도 팬이요. 뒤질 때부터 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야야야 코트 온다고 했지? 방파형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야 내가 코트 온다고 했지? 대단한 예언가 마냥 씨발 지가 노스트라 다무스? 야 왔다 내가 어쩔래? 아니 올 수도 거야. 있는 거지 갈 방이 많이 없으니까 아니, 새로운 방에 눈이 띄어갖고 온 건데 왜요? 아니 내가 지금 네 방송 보고 있는데 예. 방이 너무 루즈하잖아 방송이. 근데 재밌게 해주려고 봤지. 재밌게 해봐요 그러면. 그래 일단 올해 한 살 더 먹은 거 축하하고 그자. 재미없어 씨발 새끼. 재밌다 그래 뒤지게 없네. 아 씨발 이 시간에 기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매사에 존나 삐뚤어져 있냐. 삐뚤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재밌게 존나 시스템을 이렇게 봤냐. 아니 본인이 재밌게 해보시겠다면서요. 아 그냥 물 흐르듯이 들어오면 돼.
왜 이렇게 너스레 존나 떠네. 싸가 아니 싸가 존나 없네 새끼 이거. 어. 아 이제 혹시 방에 계신 분 중에 여성분은 있나요? 네 저요. 오빠. 실화하지 마 씨발려나. 제가 실화하지 마. 오빠. 뒤진다. 제 토크 친구 한번 초대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초코님 말씀하세요. 인생이 망하셨나요? 정신 차려보니까 망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보여서요. 예. 인생이 망했다는 네. 기준이 뭘까요? 일단은 결혼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결혼 피하고 존나 쉬바 뭐 세상의 울분과 여자에 대한 변화소나 존나 여자에 대한 증오 아까 어떤 새끼야 뭐 이런 이거? 것들이 뭐 나온다는 얘기죠. 좋은데. 병신 방송도 감도 없는 새끼 방송한다고 주접돌고 자빠져 있고 누가요? 왜 이렇게 예. 누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겠냐 이거야. 인생이 망했으니까 씨발 그지랄들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는... 내 말 틀렸어 씨. 이 새끼는... 내 말 틀렸어? 이 새끼는 뭐야? 내 말 틀렸냐고. 분위기... 어스틴입니다. 어스틴. 아니 분위기 쌓이지게 만드는데 일가견 있으시네. 뭔 말이야? 병신이? 뭐? 아니 대도 않는 씨발 말빨도 안 되니까 병신 새끼 톤으로 그냥 아까 망했다 이거야 씨발 뭐 이거야 이 지랄하는데 병신 새끼 재밌대 가리 네. 뒤지게 나가 뒤지시면 안 돼요? 어떤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말 방을 병신 하셨는지. 새끼 그냥 말빨 안 되니까 대도 않는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지금. 예? 할 짓거리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에라 이 새끼. 야 어떻게 하면 인터넷 방송 할 수 있냐? 아유 병신 새끼들 진짜 존나 웃기네 진짜. 조건이 재미없는데 지 혼자서 싸늘한 웃음 짓네. 음흉하게 쳐오세요 방장님 무섭게.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사이코예요? 조건님 네 말씀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시즌 가져와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몰라도 돼 개새끼야. 몰라도 돼 개새끼야래. 익명성 믿고 아무한테나 욕짓거리 하는 게 쾌감이구나 너한테. 진짜 병신이다. 인터넷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새끼네. 어디 갇혀 있다 나왔냐? 진짜 아 씨발 저런 새끼 인터넷 개통해 주면 안 되는데 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간 그 영양가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다 보니까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예. 아 내가 유학에 넘어가지 못했네. 유학에 넘어가란 말했는데. 아. 아 저 새끼 누구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예. 반갑습니다. 인생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법 강의해줄 사람 있나요 이 방에? 예 뭐라고요? 인생 성공하는 법 강의 듣고 싶습니다 아무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님한테? 그냥 사람이 좀 능동적으로 변하고. 유연한 사고요? 그쵸. 근데 이 방에는 방구석에서 토크나고 발바닥 긁는 새끼밖에 없네. 뭐 인생에 어떤 뭐 조언을 바래서 토크. 아 네? 오디오 겹친다. 저 사람이 먼저 말했잖아 개새끼야. 말도 웃기시네. 아 아무튼 성공하고 싶네요 저도. 성공을 아니 몇 살이신데요? 21살입니다. 예 군대는요? 당연히 안 갔죠. 갔다 오세요. 일단 그래야 성공에 일단 발판부터 마련을 하셔야지.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예. 그 말이 진실일까요? 그럼 이제 본인이 마음 먹게 달렸죠. 그렇죠. 뭐든지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돼요.
지금 뭐 하시는 일은 뭔데요? 포크건 방장합니다. 어제 7시부터 했고요. 어제 저녁 7시부터 이 시간까지 토큰 하셨어요? 아니요, 아침. 아침까지? 네, 아침 7시부터 24시간. 제가 좀 진단을 해드려도 될까요? 기분 나빠하시면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유하게 넘어갑니다, 뭐든지. 팩트를 받아들일 자신 있으세요? 아, 뭐든지 유하게 넘어가죠, 저는. 방장님은 약간 도파민 중독자, 마약 중독자 새끼 같아요. 예, 네. 펜타닐 중독돼가지고 막 그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미국의 젊은이들 봤죠? 네, 봤습니다. 예, 자극적인 거에만 취해 있어갖고 골방에서 반복되는 자위행위와 예, 이런 것들로만 본인의 하루를 채우다 보니까 전두엽이 망가진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몸무게도 100kg거든요. 예, 아니 몸무게는 사실 뭐 뒤따라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방장님의 썩은 정신 상태예요. 오, 약간 이분 성공의 기준을 안 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뭐 다 알고 계시는 건데 1차원적인 쾌락 중독자죠. 1차원적인 쾌락 중독자요? 예, 예. 사실상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살죠, 저는.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요? 환생이요. 환생이요? 그러면 자살이라도 해야 되나요? 자살이라기보다는 글쎄요, 그만큼 어?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힘들죠. 네네네. 그 방에 여성분도 계셨던 것 같은 차미슬님이구나. 아니요 아니, 차미슬님 저분 여자분 맞아요? 차미슬님 맞죠? 남자입니다. 아까 봤던 분 아니에요? 저요? 아 뭐야, 참여수 두 명이었네? 아, 일단 러브님이 여자고. 아, 러브님이셨구나. 러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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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예요. 러브님 도망갔으니까 자를게요. 예. 일단 이 내려가 있는 새끼도 자르고. 자, 여자 들어와라. 이명박 존경하는 인물이죠. 이명박을 존경하세요? 네, 존경합니다. 근데 깜빵 갔잖아요. 그쵸. 예. 깜빵 가고 싶으세요? 깜빵 가기 싫습니다. 네, 그럼 존경하는 인물에서 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바 아줌마님.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강퇴 할게요, 이거는. 예예예. 예, 예. 일단 말 안 하는 새끼, 이 새끼 강퇴하고. 네. 미친 새끼 강퇴하고. 오미님. 오미님. 네. 일단 이 새끼 강퇴하고. 오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자가 안 들어오냐. 꼬마고스 타요님. 네. 마미님. 네. 네. 모르는 게 산책님. 존님. 네네. 그, 왜 여자를 갈구하세요? 야. 방에 한 명쯤은 있어야. 아, 방에 한 명쯤 있어야 좀 뭔가 디퓨저 역할 하는 건가요? 그쵸. 예. 네. 약간 토크온 개백수들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존님, 네네. 그 군대를 먼저 가실 생각 없으세요? 산업체 갈까 고민 중입니다. 산업체 괜찮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쵸. 딱히 잘릴 일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트제트님. 네. 예, 반갑고요. 네? 반갑다고. 예, 반갑습니다. 싸가지가 없어, 씨발 새끼가. 아니 제가 봤을 땐 제트제트님이 진짜 예의 없으신 분인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시발 새끼라고 해서 방장한테. 개존만한 새끼야. 자려고 알람 맞췄는데 지금까지 쫓아내네 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가 들어오자마자 쩝쩝거리면서 방장한테 싸가지 없게 말하네. 뒤질라고. 뭐 님들은 언제 일어났나요? 방장님. 네네. 그 나가 뒤지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뭔가 애써서 방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똥꼬쇼하면서 개다리 춤 추시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존나게 웃기네요. 아 근데 그 제가 운영하는 방인데 네. 손님들이 원초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어쨌건 정자레이스에서 본인이 네. 이렇게 착상을 통해서 세상에 나음 당하셨는데. 나음 당했다고요? 예, 나아졌으니 뭔가 한 번 사는 인생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어릴 때까지 이제 초등학교 딱 2학년 때 하버드대 갈 거라는 꿈을 꿨거든요. 어디요? 하버드 대학교요. 하버드요? 네, 근데 그게 중학교 2학년 딱 무너졌죠. 비용신 새끼. 이 새끼 일단 자를게요. 예예예. 예, 예. 저렇게 부정만 내뿜는 새끼들은 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로즈님. 안녕하세요. 아, 커요. 그럼 지금은 뭐 어떻게 뭐 저 산업체에 갔다 오는 거 생각만 하고 있지만 전혀 실천 안 하고 계시고. 그렇죠. 토크나기 바쁘니까. 제가 봐서 산업체가 아니라 이제 그 저 훈련 받으실 때 애초에 비만 소대로 분류되실 것 같은데요. 비만 아니요. 예. 비만이긴 합니다. 아침에 제가 비만 소대 출신이라 잘 알아요. 예. 그 군대 갈 때 갑자기 124kg까지 쪄버렸거든요. 스펙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181에 111kg예요. 111kg? 네. 날렵하시네. 아, 이 정도면 민캐죠? 그렇죠. 예. 제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이제 140kg거든요. 그 시발돼지 새끼네. 작년 이맘때쯤에. 아니, 걸어다니는 성인병 새끼네. 아, 근데 걸어다니진 않고. 140kg는 거의 뭐 엄삼룡급인데? 키는요? 침대에서 책상까지만 걸어 다녔습니다. 키는요? 키는? 키는 183입니다. 아, 그래도 키가 있으니 괜찮네. 손관계도 못하겠네. 그쵸. 예. 그래도 키는 있으니까 괜찮네. 연애는 해보셨나요? 연애는 사이버에서 한두 번 해봤습니다. 메이플 헤네시스 같은 데서요? 아, 토크온에서 해봤죠. 토크온에서? 안전님. 그 자위는 가능하세요? 아, 가끔 합니다. 그 송태섭님, 네, 그거 좀 마주 그 좀 그런 예 추악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방장님, 네네. 그러면은 지금 몸무게가 지금은 한 100kg 나갑니다. 어, 많이 빼셨네. 저보다도 좀 많이 100kg 초반대세요? 아, 딱 100kg예요. 어우, 완전 갓난돼지네 이거. 살 네. 많이 뺐어. 아, 살 많이 빼서 잘하셨네. 근데 이게 한번 쉬면 이게 살가죽이 늘어나갖고 쭈글쭈글하더라고요. 아, 그럼 뭐 저탱이 너덜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 덤보 마냐? 이 씨발 더러운 새끼를 봤나? 아, 이거 피부과 가갖고 그 피부 접착 수술이라도 뭐 이렇게 받아갖고 잘라내고 하셔야지. 씨발 그 덜렁덜렁거리면서 이렇게 날개를 날개 피고 다니세요. 씨발 살아있는 밀폐유나베 같은 새끼네 이거. 이제 한 100kg 말고 이제 한 80kg까지만 빼고. 그럼 방장님 이제... 그러면 저탱이에다가 뭐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거 숨기실 수 있어요? 그 배와 저탱이 사이에 가능할 것 같고요. 아, 아이고, 완전 그냥 근데... 몸이 자기 스스로를 쌈싸버렸네. 그쵸, 근데 제가 TV 나온 거. 그 넷상 전 여친도 방장님 급이었나요? 넷상 전 여친은 좀 말랐습니다. 오. 캐릭터가요? 아니, 캐릭터 말고 이제 한두 번 만났죠. 근데 광장님이 딱 보니까 그 구김은 없네. 어, 그래서 일단 좀 약간 백지장 같이 약간 좀 그런 상태라서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 잡기가 어렵죠. 계기가 필요하죠, 계기가. 집에 있는 자전거 한 5분 타고 내려왔거든요. 아무튼 뭐 저기 그 갔다 오시고 네네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뭐 관심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약간 전문대를 갈까 고민 중입니다. 그럼 전문대 갔다 오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 막 뭐 한 4년 정도 지나겠네? 그쵸. 네. 그럼 이제 나이가 이제 그 24이 될 텐데 25인가요? 그때가 이제 3년 까고 2년 까면 26대죠. 26.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뭐 하려고요? 그때 되면 이제 슬슬 또 폭풍 기어들어가고. 아, 지금 하고 싶은 게 아예 없는 상태예요? 잘하는 것도 없고? 딱히 내가 뭐 어떤 두각을 드러냈던 적도 없었고? 이제 두각 드러낸 거는 옛날에는 이제 격투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운동? 네, 운동. 140kg 때? 네, 뭐라고요? 아, 아니요.
그 운동하시면 되죠, 계속. 근데 이게 한번 쭉 뺀 다음에 찌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럼 나가 뒤지세요, 그러면. 뭐 좆빠한다고 삶을 영위하고 계세요. 지금 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안방에서 거실까지만 가도 숨이 찹니다. 담배도 많이 피워갖고. 네. 결국 나디쇼입니다, 나디쇼. 예. 네. 저 언제 죽을까. 아니, 계속 받아주네, 이 새끼도. 예. 네. 방장님. 네네. 성불하십시오. 예. 네. 한 50살 정도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성불하세요. 화이트 초콜릿 먹어야겠다, 이거. 허쉬. 쿠엔크 같은 느낌인데요? 안에 뭐 검은색으로 이렇게 박혀있네. 나 화이트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맛있다. 근데 저는 화이트 초코보다는 초코가 좋아요. 코트야. 형님 그거 먹고 성분하십시오. 아니요, 님이 성불하세요, 도시지님. 저는 성불하기 싫어요. 저는 극락 왕생할게요. 진짜 좋아, 진짜 아니에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신기하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 비밀번호 좀 걸죠, 예진님? 네. 예. 아, 제가 좀 강압적으로 보였나요? 아니요. 어? 그럼 빨리 걸어, 이 비응신 새끼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님? 아니, 근데 20명 방을 왜 파놨어요? 맞다. 예? 진짜 찐이네. 생방인데? 아니, 코트님. 코트님. 20명을 왜 정원으로 맞춰놓은 거야? 코트님, 근데 토크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 아닌가? 나는 그 토크온이 내가 자꾸 나쁘다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나쁜 새끼들이 하는 거지 토크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토크온을 하는데 뭐 토크온을 그러니까 아 제가 좀 말하고 있는데 씨발 옆에 촉새 같은 새끼가 찐이다 찐 이런 이질하라고 있네. 아 욕하지 말고 의상하게. 아니 욕하지 마세요. 시발 같은 새끼.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욕 안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토크님.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토크온 하는 걸 여자친구가 들키면은 뭘 안 하냐고 음악님이 물어보셔서. 아 좀 내려와라. 아니 민딩이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나서스 병신 새끼가 자꾸 내가 깔짝깔짝 해주는데 안 내려오네. 아, 그, 저, 롤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 지금 방송 보고 있었습니다. 아, 뭐, 나서스 얘기가 왜 나와요? 롤 방송 보고 있는데 답답해가지고, 예. 아, 누구 방송 봐요? 저, 그, 마지막 희망님이요. 마지막 희망? 네네. 국민과 파네요. 네? 국민과 파세요. 코트님, 방송 어디서 하세요? 지금? 아, 그니까. 어. 근데 코트님도 M생이 아니잖아요. 아, 저, M생이요? 아, 그 새끼 존나 M생이긴 하지. 아, 뭐 M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아, M생이라고 존나... 뭐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존나 웃겨. 코트 막 찐. 이거 할 때만큼은 저도 M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야 지금 진짜 코트님이야? 그건 맞죠. 코트 지금 아프리카 방송 방송하는 거네. 아. 아니 근데 지금까지 찐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왜 지금 반응하세요? 아 죄송해요 집중을 못하고 있었어요. 코트님 살 많이 빠졌네요. 병신 새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기 어. 음악님 음악님인가요 방금? 병신 새끼라고 한 거? 내가 봤을 때 음악님이 맨딩이님한테 그냥 좌 터질 것 같은데 네 병신 새끼라고 하니까 근데 코트님 저 그 오토바이 타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랑 페이스북 친구세요. 아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스타 네. 마팔 좀 해주면 안 돼요, 코트님? 인스타 안 합니다. 아 근데 코트님. 예예. 이제 인스타로 갈아타셔야죠. 아 근데 인스타들의 전용물이라서 제가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코트님. 네네. 그 페이스북에 이상한 사진만 올리지 마시고 인스타로 이쁘게 좀 하세요. 네. 아 근데 제가 그냥 뭐 페이스북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냥 사진 저장 짤 저장용으로 쓰는 거죠. 아, 이미 저는 이제 뭐 팬카페가 있어갖고 네, 굳이. SNS 안 합니다. 그 SNS 하면은 귀찮아져요.
그렇게 맞아요? 예, 네, 귀찮아져요. 뭔가 좀 나아 보이려고 발악하고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네.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안 나오죠. 인스타 같은 거는. 아니 방에 근데 여자분은 안 계세요? 아까 있다가 아까 네. 컷 여자 있다가 지가 뷰지 도매를 한대요. 아 뭐죠? 걔 M생 같은 년이 예. 그래가지고 저 꼭지 똑 떼버린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니까 나가버리더라고. 김수아님. 김수아님? 네네. 아 김수아님 말씀 안 하시네. 예예. 예. 아이씨. 안. 이봐 김수아님. 닉네임을 예. 저렇게 해놓고 씨발 목 저런 목 저런 목소리 대답. 아니 왜 본명인데 그거 가지고 그래. 아 본명이에요? 예. 아 무슨 수에 무슨 아예요? 병신 나가네. 아, 걸뱅이 새끼가. 아 보리님. 보리님? 그냥 주댕이야. 닫고 있는 새끼들 그냥 자르죠. 아니 마이크를 왜 안 지참을 안 하고 토크온을 할까? 나 이해가 안 가네. 걸뱅이가 할 말이 없나 보죠. 예진님. 예. 아 씨발 이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 아니 남성성을 왜 이렇게 상실했지 병신들. 닉네임 여자같이 해가지고 씨발 말 걸게 만들고 개새끼들. 에이 새끼들. 에휴. 에휴 에휴 적꼭 하면 없는 새끼죠. 아주 적꼭지를 떼버려야 돼 저런 새끼는. 아 재미없다. 아 스테로이드를 해야 되나 이제. 아니 딴 방 가. 아니 진짜 그 여자가 좀 그래도 여자분이랑 좀 대화를 좀 뭘 좀 나누고 마무리를 짓든지 말든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천 원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알림창 빡빡이님. 예. 천 원이 필요하세요? 코드가. 아 필요 없어 이제. 아 돈 구했어요? 사람 존나 많이 들어오네. 바로 방 딴 거 파줄게. 아니요 코드님. 예. 안녕하세요. 꺼져. 예.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시간에 그 없네요. 네. 너무 없네. 좀 약간 이제 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네. 야야야야 왜 PPT 짜 시키는데? 어,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잘못 짜. 야 근데 왜 왜 비비 아니 뭐야? 비비 저거 노래방 보도하는 거 불안데 지 몸 판다고 자랑하는 거. 야 뭐야 코트. 야 코트 뭔데? 뭔데 코트 들어왔다. 아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아 또 왔네요. 또 왔네요. 아 또 뭔가 아, 여러 무리서 또 이렇게 방 새로 파갖고 있는 거야? 아 우리는 이제 또 사람이 안 오니까 방 제목만 바꿨는데 또 왔네. 이제 그 뭐지? 비비님이라고 아, 또 비슷한 사람이 있었겠는데. 코트님. 예. 어 나가주세요. 그 저희 들어와야 되는 사람인데 시청자 못 찾고 들어와가지고. 아 예예예. 예, 예. 아 여자가 이렇게 품귀 현상이 있네. 예. 품귀 현상이 심하네. 영어 회화방이네. 벌스 피플. 와. Hi guys. Hi. Hello guys. Hi. Hey. What? Hey, Vito. What's wrong with you? Hey. He is nothing wrong, but tell me about yourself. Hey you. What do you say? Hey, Master. Hey you, Koto. You saw my dick, bro. You hey, shut real. Up. Hey, real, Master. Oh, is he actually Code though? Oh, he is. What the fuck? He's streaming right now. What? Oh, yo, I'm a huge fan, bro. Why you video you? You wanna fight me? Stay by yourself. Hell yeah, I know you, bro. You wanna fight me? Oh, hey, Master. Your penis is very small penis, okay? Hey, Master, answer please.
What do you want? Oh yes. Please reply. Yes, coach.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the holy? Hey, master. What? Hey, real. With real, no, real. Okay. You don't. hey, master. Go to hell. 대답해, 씨발 좀. 방장님. Please English. Please English. Okay. Hey, coach. Yeah. Hey, coach. Yo, I'm a huge fan. Hey, coach. Fuck off. Hello, guys. What do you mean? I just a huge fan, bro. What do you mean, fuck off? I hate you. I fucking your face. Your face is very ugly face. Okay. Your penis is very small fucking penis. Okay. What? I gonna hell. What do you want? You're having many motherfucking, is it? Oh, let it low down. Badass bitch. What the fuck? It's a saving to go, sir. Let it low down. Huh? My life for wire? What? What the holy damn? Battle cruiser operation. You scotty. Head bang bang. You yeah. Some way to go. Okay. What can I do for you? I'm coming for you, London. Okay? You are coming for the London? Yeah. Hey, girl. That doesn't what? Make no sense. I love you. That doesn't make no sense. I love you. You love me? Yeah. I love you. You marry me? I love you. What the holy shit? This is sack dog. Poison. Sack poison. Yeah? Sack poison. Yeah. I love you, sack poison. Yeah. You call to you, what the anners? My grandfather is Undertaker. You shut up, fucking bitch. Shut up, go to hell. You fucking idiot.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love you. He voices broadcast jockey, very famous broadcast jockey, Chalgu. He is Chalgu. Do you know Chalgu? Yo, what the no Chalgu? What the no Chalgu? He is fucking crazy guy. He is very fucking. So why? Chalgu is very fucking guy. Okay. Fucking easy. I like that fail. So do you. So are you. Huh? I mean, so you're, you know? What? You know? You know? Okay, I got it. How diameter? But I got something to tell you, Wilson. Okay. Off the earth?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okay? No, it means 지구의 지름이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건데. 아, 지금도 정신같이 말하네? 헤이 코트? 똘박은 똘박이지. 공부 좀 하세요. Do you know 똘박? Oh, I don't know 똘박. You 똘박? 안녕하세요. He's very fucking voice. You voice is very fucking voice. Suck my dick, suck my dick, suck my dick, suck my dick. You suck. You suck. You sing is very suck. Suck my dick. Suck my dick. You suck my dick, bro. What yeah, the fuck? I'm this room is my I'm host. Shut up. Go to hell. Suck my dick. Yeah. Okay. No more dick. No more dick. 진짜 못하네요. 닥쳐 이 시벌놈아. 병신 같은 새끼야. 뒤질래? Thank you. I love you. Okay. I love you. Your mom is my mother. Okay. We are brother. Oh, thank you. We are good. Hey, bro. 부러워. 썩 마이 딕. 아, 죄송합니다.